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국과 중국이 워게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해군과 미국 7함대가 맞붙는다면 어떨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미국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미 해군 전체를 데리고 오면 중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좀 페널티를 줘서 미 7함대 대 중국 해군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7함대의 임무와 중국 해군이 어떤 추세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 7함대의 경우에는 미국 함대 중에서 가장 강력 한 함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태평양을 관할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쪽을 관할하는 미국 함대입니다. 특히나 군비 경쟁이 심하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분쟁이 많았던 지역을 담당했는지라 많은 실전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설 초기였던 태평양 전쟁부터 포함해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까지 다양한 분쟁과 전쟁에 참전했죠. 현재는 중국과의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총 3개 함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해, 동해, 남해 함대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사실 중국은 해군으로 성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항공모함도 2010년대 이후로 만들었을 정도로 해군력 투자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패권에 도전하려면 해군력이 그만큼 뒷받침 쳐줘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해군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소형 함정 위주의 연안 해군 함정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해군력에 투자하다 보니까 전체 함선 수가 500여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전투력이 된다면 물량 대 질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력 규모부터 보자고요. 미 7함대의 경우에는 4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포함입니다. 반면 중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29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병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함대 대 함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병력이 많다면 그만큼 운용할 수 있는 수단도 많고 전략도 더 잘 짤 수 있겠죠. 다만 수탕 실전 경험을 겪었던 미 해군과 상대적으로 실전 경험을 겪지 못했던 중국 해군을 상대해 본다면 네, 그렇게 우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항공기입니다. 미 7함대의 경우에는 FA-18EF 전투기부터 E-2 호크아이, P-3 오리온 같은 군용기를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대입니다. 물론 전시상태 때 배치되는 경우긴 하지만 F-35 라이트닝 2도 7함대에 있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0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J-15부터 KJ-200까지 총 700여대 정도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양군의 주력 전투기를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FA-18EF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FA-18 호넷의 개량형 전투기입니다. 특히나 성능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몇 개 있긴 있으나 미 해군이 바라는 성능은 충분히 충족했고요. 기동력이 출중함으로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만 비스텔스 전투기다 보니까 이런 단점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인 것이 전시에 배치되는 F-35 라이트닝 2와의 연계 작전을 펼친다면 충분히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주력 공군기는 J-21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수호 27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복제판이거든요. 다만 불법 복제판이다 보니까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15 같은 경우에도 FA-18EF와 비교했을 때도 뒤처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J-15도 수호의 33의 복제판인데 정작 러시아에서는 수호의 33을 퇴역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근데 복제판인 J-15를 중국 해군이 굴리고 있다? 공군력만 따지고 봤을 때는 미 7함대가 압살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중국 해군은 조기 경보기가 9대밖에 없고요. 아마 전투가 발생한다면 제공권이 미국에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항공모함도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항공모함 부분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USS 로널드 레이건은 니미츠크 항공모함입니다. 90대 고정 액기와 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입니다. 당연하게도 각종 탐지 장비와 대공 미사일도 탑재되어 있고요. USS 아메리카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인데 사실상 경항모입니다. F-35 라이트닝 2나 AH-1G 바이퍼, UH-1Y 베논과 같은 군용기를 탑재하고 다니는데요. 그냥 경항모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도 있고요. 애초에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 항공기 지원 능력에 중점을 두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출중한 공중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둥함 같은 경우는 40대 고정 액기와 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입니다. 랴오닝함을 운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데이터 덕분에 랴오닝함보다는 함재기 탑재수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또 배수량도 수천 톤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 해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079 강습 상륙함의 경우에는 공격 헬기를 30대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군량을 비교했을 때는 미군이 압살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항공모함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기도 합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탑재 함재기 총합이 64대입니다. 근데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하나만으로 90대입니다. 거기다가 USS 아메리카는 사실상 경항모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아마 항공모함 간의 대결은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용기 성능도 미국이 훨씬 뛰어나고요. 이거는 서로가 가장 좋은 상륙함을 비교하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훨씬 앞섭니다. 그럼 질적인 부분도 봐야겠죠. 위드비 아일랜드급은 LSD함입니다. 공기 부양 상륙전 5대나 상륙전 21대 아니면 상륙 돌격 장갑차 36대 정도를 싣고 다닐 수 있고요. 후미에 대형 헬기 플랫폼이 있어서 헬기 작전 운용도 가능한 함선입니다. 샌 안토니오급은 LPD인데요. 이 함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헬기 단계부터 스텔스 개념을 도입했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대의 상륙돌격 장갑차를 싣고 다닐 수 있죠. 특히나 함정을 대형화하면서 선체의 폭을 대폭 확장했는데 그 덕분에 넓은 헬기 2차 함정을 확보한 데 성공했습니다. 4대의 CH-46 수송 헬기를 이착함할 수도 있고요. 또 경납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안에 또 헬기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07형 상륙함이 제일 좋습니다. 공기 부양 상륙정 4대를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거의 미국과 비슷하게 상륙돌격 장갑차를 싣고 다닐 수도 있고요. 또 2대의 착륙 플랫폼이 있어서 공중 작전 능력도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경납고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상륙함으로만 비교를 하자면 미국을 질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상륙함 성능도 어느 정도 좋다라는 편에 속하고요. 또 수가 많아요. 그래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짤 때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배 한 척 대 한 척으로 비교하면 미국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니잖아요. 상륙함은 중국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에는 순양함이 없더라고요. 미국에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있습니다. 무려 3대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굳이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콘데로가급은 엄청난 레이더 성능과 전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2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색해서 추적한 후에 가장 위험한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 7함대 입장에서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순양함이 3대나 있으니까요. 또 MK-41 수직 발사관과 여기서 운용되는 각종 미사일은 중국 해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함수와 선수에 각각 8모듈씩 총 122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직 발사관에는 함대 방공 및 고고도 미사일 격추에 사용되는 SM-2나 SM-3D, ASROC 대장 로켓, 푸마크 함대질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총 7대입니다. 중국의 구축함은 38대입니다. 이것도 가장 좋은 거로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미국의 알레이버커컬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최초의 구축함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갑판에 32셀, 후 갑판에 64셀 정도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요. 이지스 무기 시스템 덕분에 우수한 탐지 식별 발사 유도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알레이버커급 이지스 구축함은 기본적으로 방공 임무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되었지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통해서 기동함대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력도 출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단거리에 위치한 적 함정은 하푼 함대함 미사일로 공격하고요. 중국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구축함 중 하나는 055형 구축함입니다.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의 역할과 유사한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계 전문가들은 이 055형 구축함을 순양함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은 구축함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구축함에 일단 넣어놨습니다. 055형 구축함에는 스텔스 설계와 준수한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수직 발사기가 112셀이나 되고요. 또 G9과 같은 헬기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구축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052D 구축함도 055화만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축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엄청난 미사일 교전이 발생할 것 같아요. 미 7함대에는 호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호위함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해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호위함은 054A형 호위함입니다. 2005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 054A형 호위함도 32셀의 미사일 발사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HQ-16 중거리 대공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기도 탑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호위함이 중국 함대를 지원해준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후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054A형은 스텔스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역시나 미 7함대에는 호위함과 마찬가지로 초기함이 없습니다. 중국 해군 중 가장 강력한 초기함은 056A형 초기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안 임무에 적합한데요. 보통 해안에서 370km 이내에 수찰이나 호위를 담당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의 YE-83 대함미사일과 8대 FL-3000N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요. 323mm 어뢰 발사관도 2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형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이것도 중국 해군만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미사일 고속정은 2004년에 만들어진 22형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8발의 대함미사일을 무장하고 있고요. 이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전투가 발생하면 미사일 고속정들이 대규모로 미사일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소형 미사일 고속정과 대형 선박과의 전투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0%에 수렴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미 7함대 대 중국 함대니까요. 이번에는 잠수함 대결입니다.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잠수함은 아군 모함을 노리는 적 원자력 잠수함 및 수상함에 대응하기 위한 적으로 건조된 잠수함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잠수함 방어 임무를 수행하죠. 높은 정숙성과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고요. 장시간 작전 수행 능력과 제약 없는 항속거리, 강력한 무장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전뿐만 아니라 잠대함전, 전술타격, 기뢰부설, 특수전 지원, 정찰, 항공모함 전단 호위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추락만 하면 사실상 은밀하게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전투력 수사 목적으로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근데 아마 여기서는 항모전단 호위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배들이 워낙 많아서 공격하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반면 중국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으로 알려진 것은 공구사용 잠수함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러시아 델타급 포 원자력 잠수함 정도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잠수함 대결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거나 중국이 우세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국 해군에는 공구사용 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미중 간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미칠 함대는 방어적인 모습을, 중국 해군은 공세적인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 양상은 전형적으로 물량 대 지뢰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중국 해군이 이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호위함이나 초기함에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가 탑재되어 있고, 또 워낙 군함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공격하는 족족 다 막힐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군함은 적고요. 솔직히 말해서 21대 500인데 어떻게 이겨요? 힘들지. 아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국 해군이 작정하고 모든 함대를 7함대에 밀어붙이면 7함대가 패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7함대의 성능이 워낙 출중해서 중국 해군도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7함대와 중국 해군의 대결이어서 미 7함대가 진 거지, 실제 상황이었으면 7함대 말고도 다른 미국의 함대들도 몰려와서 중국을 지도에서 없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 7함대와 중국 해군 간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군수 지연함이나 기대 부설함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여러분들은 미 7함대와 중국 해군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건가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